어젯밤 경기도 의정부 상가 밀집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무너진 상가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젊은의 거리 공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공구 상가 주변으로 점포가 다닥다닥 밀집해 있어 불길은 더욱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은 점포 23개를 태우고 5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휴일 저녁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번화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큰 불에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의정부 제1시장에 불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바로 여기가 시장 근처예요, 지금. 이제 점점 불길이 커지면서 그 뒷건물이랑 그 왼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같이 퍼져가면서 이제 불길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구가게 뒤편에 쌓인 야적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부산 금성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가 모두 탔고 64살 윤모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